아이를 이제 수영장 갔다가 학원에서 수영장 갔다가 데리러 오는 도중이었는데 그 굴다리 쪽에 있는 데가 그 차량이 창문만 보이는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사람이 안 보이길래 혹시나 해서 차량 쪽으로 가봤죠. 근데 그 처음에 봤을 때 어머님이 차량 지붕을 잡고 버티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난간 쪽인데 한쪽 손은 난간을 잡고 한쪽 손은 아이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. 물은 지금 막 흘러 예, 쏟아져 막 이렇게 내려가고 흘러내리고, 쏟아져. 야, 얼마나 무서워. 할머니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이라도 살려주라는 거예요. 잠시 아이를? 지금 저 현장이에요? 예, 저 현장입니다. 저 안에 지금 차가 들어가 있어요? 예, 일단 그차 빼기 전 사진입니다. 그 아예 차가 안 보이는데 지금? 그쪽이 한 4m 정도 되는. 우와, 저기를 들어가셨다고요? 예. 우와, 이건 정말, 아유. 그래서요. 그 할머니가 할머니가 일단 애기만 이래도. 예, 아이를 먼저 구하고요. 그 할머니를 그냥 구해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우는 소리로 내 새끼 어쩌까 불쌍해서 어쩌까 그러시는 거예요. 어머. 근데 그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갓난아이가 차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를 그 지붕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뒷문을 열어보려겠죠. 근데 어머. 수압 때문에 그런지 뒷문이 절대 안 열리는 안 거예요. 열리죠.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가지고 수압을 빼야겠길래 운전석을 계속 잡아당기니까는 한 10초 정도를 잡아당기니까 수압이 빠지는 거예요. 다시 이제 뒷문을 열니까 그때서야 이제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. 잠수를 해서 아이를 찾는데 그 아기는 지금 물속에 있는 거예요? 예, 아이 물속에 차 안에가 있으니까. 몇 개월쯤 된 아기예요? 7개월 정도. 7개월짜리. 7개월짜리가 몸을 가누지를 못하죠. 흙탕물이잖아, 또. 예, 흙탕물이었죠. 와, 이건. 그 잠수해서 찾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그 지붕을 잡고 손발을 휘저으면서 찾는데 아이의 살결이 제 손에 딱 닿는 거예요. 살짝. 네. 여기 있구나 하고 잠수해서 다시 뺐는데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. 그리고 입술도 엄청 파랗고요. 보고 어머님한테 인공호흡 하십시오 하고 인공호흡, 어머님이 인공호흡 하다가 난간 쪽인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그쪽인데 아이를 드리고 그다음에 어머님 이제 구해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갔었거든요. 근데 저 멀리 있는 데서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. 근데 딱 가까이 보니까는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박수 좀. 네.